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차서윤입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여수시 을지구 관내 면동 도서지방을 방문한 시민들이 모인 곳에서 그동안 국정 업무에 따른 의정보고를 실시했습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화양면을 시점으로 4개 면 5개 동을 직접 찾아가 국회의원 출마 시 공약으로 내세운 12가지 공약에 대해 상세히 보고에 임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1년이 조금 지난 현 시점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SRT 전라선 운행,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에 대해 국회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으며 나머지 8개 항목 공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앞으로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면서 추가로 3개소 공약으로 여수공항 승격, 국제연안 크루즈 건설, 여수관통 고속도로 건설 등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